점심도 안 먹이고 촬영해요. 액션. 배고픈 동현임을 놔둔 채 결인의 가족은 식사 장면을 촬영 준비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저씨 왔네. 아저씨. 아저씨라뇨. 아빠. 좋은 아저씨 왔네. 좋은 아저씨. 좋은 아저씨. 나쁜 아저씨도 있어. 좋은 아저씨. 뭐니? 재밌어요 촬영? 네. 갑자기 요즘에 언니 오빠들한테도 좀 물어봐주세요. 얘들아. 좋은 아저씨 해봐. 좋은 아저씨. 좋은 아저씨.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네. 우리 촬영해요. 식사실을 앞두고 아빠 이성재 씨가 내 아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우를 많이 먹어야 밥 잘 세운다. 애들아 그만 먹자. 아빠가 이런 농담 많이 하나봐요? 네, 네, 재밌어요. 여태까지 들었던 농담 중에 최고의 농담은 뭐예요? 오지 마. 얘 왜 이래? 오지 마. 새우 좀 들고 와. 오지 마. 아버지 제사 중에 오지 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아빠 한 번만 보고. 자, 이제 명대사 한 번씩 해. 하나 되고. 명대사 한 번. 그래, 저기 보고 해야지. 명대사. 오지 마. 이 명대사라고 해. 이 명대사. 아빠 해결이 사랑해. 뭐예요? 근데 별로 없는데. 해결이 아빠. 아빠 해결이는 아빠 사랑해. 아빠도 해결이 사랑해. 해결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거 넣었냐고. 동료 웃는 거. 연극할 때 웃는 소리. 아이들에게 놀림당한 상철 아빠. 동료님 놀리기에 앞장서는 성재 씨. 오지 마. 오지 마. 난 너에게 참신해주는 아빠야. 아직 아빠 놀리기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 마실래? 아빠가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 네가 그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엄마의 카레 맛을 재현한 복녀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는 간단한 대사. 여기 뭐 특별한 거 넣었냐고요? 이 간단한 대사 한마디가 촬영장에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비결이 뭐예요? 야,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 없이 먹다가 딱 가야지. 너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먹었는데 가짜 이제 알고 먹는 거지. 아, 진짜 그런 디테일을 살려야지. 먹겠다. 나도 좋아하는데. 비결이 뭐예요 할 때 너 뭐 조금 감사해 보였어. 비결이요? 내가 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좀 그렇더라. 이만 같았어. 비결이. 캔 해버려요. 비결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아이들 못지않은 장난꾸러기 이성재 씨. 두결이 흉내 한 번으로 촬영장에 퍼뜨린 웃음 바이러스. 왜 그러세요 나한테? 두결 봤어요. 두결 봤어요. 두결 봤어요. 어머, 그동안 웃음을 어떻게 참았대요? 무표정하던 복녀님, 오늘 웃음 한번 제대로 터진 날. 감독님도 아셨군요. 네, 가요. 동현님, 여기 뭐 넣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뭐 특별한 거 넣었냐고. 아무리 참아보려 해도 한번 터진 웃음은 멈추질 않고.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